부탄 캐스가 없어요. 여기 와서 살아볼까? 오, 뭐야? 장수할 수네. 자, 제가 이 구이바다를 이것 때문에 샀습니다. 제가 71대 손입니다. 대기번호 566. 아, 센서 등 다이소. 오랜만에 보는 경치입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아찔롱입니다. 제가 오늘 캠핑카 천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아, 천여행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모님, 와이프하고 내무부 장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캠핑카 그 집사람 설득을 못 시키면 사지 마십시오. 아이고, 설득시키느라고 혼났습니다. 네, 겨우겨우 달래서 2박 3일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지리산은 잘 아시겠지만 전북 남원과 구례 그리고 경남 하동과 함양에 걸쳐서 굉장히 방대한 산이죠. 큰 산 중의 산, 바로 지리산으로 가고 있고요. 그 산청 쪽에 가서 그 지리산의 천왕봉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전기를 좀 느끼고자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코스로 한번 다녀볼까 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안경 쓰니까 멋있지? 멋있어? 와, 가려야지. 가려야 돼. 옛날부터 꼭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어요. 진주 냉면인데요. 경남 사천에 있는 하주옥 냉면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주에 하연옥이 있고 또 사천에 가면 하주옥이 있습니다. 자, 하주옥에 왔습니다. 와, 웨이팅이 장난 아니네. 몇 번? 40분 걸린대. 40분? 대기번호 566번. 산 물냉하나? 비냉하나? 주차장이요. 완전 어디 놀이공원 주차장입니다. 겁나 큽니다. 한 20명 남았나요? 네. 샐러드하고 그 다음에 만두가 두 개가 나오네. 예. 눈썹 맞았어요. 호박. 자, 비냉, 물냉, 육젓. 이 집은 그 제주도산 메밀 냉면이에요. 이제 이 집의 특징이 이게 뜨거운 육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육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포장. 자,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와, 아직 짐 정리도 안 되고. 요것 하나 달았습니다. 센서 등 다이소. 이렇게 화장실 옆에 차를 세우고 조촐하게 한잔 하고 있습니다. 네. 캠핑 오니까 좋은 집이 하나 있네요. 벌써 일어났습니다. 지금 해발 한 400m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운에 깔린 거 같죠. 운에. 와, 멋지네요. 운에가 아주 그냥 멋지게 깔렸습니다. 이야, 오랜만에 보는 경치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일어나도 뭐 이런 경치를 봤겠습니까? 그죠?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아침에 이런 경치 보기 힘들죠. 첫날 밤 잘 지냈는데 허리가 좀 아프대요. 침대처럼 푹신하진 않아서. 침실은 아주 넓고 좋았는데요.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앞으로 매트를 하나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역시 산에 부는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아, 지금 저희가 있는 주차장이 알고 보니까 그 동의보감처럼 유명한 그 무림교 주차장이네요. 가장 유명한 빨간 다리. 네, 여기 주차장입니다. 아니, 밥 먹으려고 켰는데 부탄 캐스가 없어요. 캠린이 어쩔 겁니까? 어쩔. 자, 드디어 TV 연결했습니다. 그릇도 하나도 없어요. 오뎅, 김, 파김치, 일반 김치. 자, 꿈만 같았던 바베큐는 어제 못해 먹었고요. 자, 오늘 아침도 우리가 지금 부탄 가스가 없는 바람에 간편하게 챙겨온 거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TV가 나오니까 좋네. TV에 둥굴이라는
와이파이 캐스트를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휴대폰에 있는 것을 미러링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살짝 들뜬 듯한 목소리 통.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시원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상당히 힘든 그런 건축물 구조 같아요. 자, 이 다리. 3층 역시 지리산 품에 있는 고장입니다. 구형 왕릉이란 곳에 왔습니다. 아, 김수로 왕, 김유신 장군 시흥소도 있고요. 가락 꽤 후에 저 김가입니다. 구형 왕릉, 이게 특징이 그거래요. 피라미드식이래요. 우리나라 왕릉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된 거래요. 아, 구형 왕릉은 가락국 제10대 임금이 양왕의 능이다. 아하, 구형 왕. 이야, 521년, 532년.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곳입니다. 야, 김수로왕. 김수로왕이 우리가, 우리 김해 김가의 시조예요, 시조. 그 자랑스러운 김해 김가. 이야, 굉장히 특이하네요. 자, 제가 가락국 김수로왕 시조. 제가 71대 손입니다. 자, 이 왕릉에 기도 좀 하고 올게요.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원 빌었습니다.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행복하라고 소원 빌었습니다. 김혜김씨 71조선 며느리로 왜 기도를 안 하고 뒷전에 빠져있는 거? 뒤에서 했어요. 뒤에서 했어요? 네. 나는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했는데. 네. 그쪽은 뭘 했습니까? 미투. 미투? 자, 이겁니다. 이거 바로 700만 가락 후손들의 거룩한 성지랍니다. 와, 야, 홍교. 이렇게 아치로 만들어서 만든 홍교. 아, 무덤이 특이하네. 와. 가락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나라를 잃었다는 그런 죄로 나의 무덤을 돌로 만들라라는 명령에 의해서 돌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아픈 사연이네. 네. 그래서 돌무덤을 만들어놨네. 흙무덤이 아니라. 한 기수의 돌무덤으로 정사면에 만들었습니다. 돌무덤, 아픈 역사적인 무덤이었구나, 이게. 지리산 마천면인데요. 함양입니다, 함양. 여기를 왜 왔느냐? 기름도 채웠고.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네. 흑돼지촌 정육점. 이 지리산에 오면 지리산 흑돼지 완전 짱이 납니다, 짱. 정육식당이네, 정육식당. 특이하게 수정 불판이 나오네요. 흑돼지 겁나 맛있게 먹었는데. 안 시켰나 보다. 이틀째 차박지인데요. 함양을 가서 지리산 흑돼지 먹고요. 자, 대원사 계곡길 있는 주차장을 왔습니다. 아주 넓은 주차장이죠. 대원사를 올라가기 전에 좌측편에 대원사 계곡길이 시작되는 곳 주차장입니다. 여기입니다. 대원사 계곡길이 시작되는 주차장. 이쪽 화장실이고요. 쭉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저쪽에 대원사 계곡길 가는 곳인데 아주 좋습니다. 개수대 화장실 다 있고요. 주차 이용비가 저렴합니다. 당일 5,000원이고요. 차박 10,000원입니다. 있습니다. 승용차도 역시 당일 차박 5,000원, 체류 10,000원. 여기가 이제 계곡 내려가는 길이고요. 자, 계곡이 쭉 내려가시면 계곡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질산 오셔서 막 헤매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텐트는 하루 30,000원. 화장실. 예, 깨끗하네요. 아, 물소리가, 계곡 물소리가 아주 저를 반겨주네. 오우, 차가워. 어우, 차가워. 구이바다 당근을 샀고요.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냥 냉동 삼겹살하고 김치 있어서 그냥 거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대충 또 요것도 샀습니다. 체어도 릴렉스 체어 원앤원 원플러스원 옆으로 어닝은 안 폈습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른 차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맛있게 먹을게요. 짠짠 한 잔 하시죠. 이 구이바다가 좋더라고요. 막 다른 거 필요 없이 구이바다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국물도 되죠, 이것도 되죠, 뭐 볶음 되죠. 막 이렇게 또 먹는 게 밖에서는 맛있잖아요. 맛있겠죠. 진짜 맛있네요. 예, 여기 오니까 뭐 지리산 흑돼지도 사 먹고 그런 거지. 좀 간편하면서 맛있으면서 뭐 쉬운 거 삼박자가 맞아주면 좋은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요거 쓰시고 새 제품을 쓰잖아요. 이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물수건 한번 닦아 보십시오. 와, 이 쇠독이는 쇠독이 이거 잘 닦아 쓰십시오. 저는 모르고 오늘 썼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거 보십시오. 저 아까 맛있다고 막 이래고 먹었는데 이 참조하십시오. 자, 커피 브라보. 자, 다음날 아침이고요. 아유, 매미소에 벌써 빌리고 좋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항상 라면을 먹어보자고. 왜냐면 편하게 해야지. 아침에 막 복잡하게 막 음식 라면을 먹든지 아니면 계란 삶아서 그런 그냥 먹는 거. 아, 그래. 삶아 또? 좀 미니멀하게 간편하게 좀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론 이따 가시죠. 한화정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군청역인데 군청 바로 뒤에 산청읍을 전체 볼 수 있는 그런 곳. 오, 뭐야? 장수할수네. 이야. 네. 뭐 이왕 다니는 거니까 주변에 좋은 데가 있으면 한번 들렀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오늘 날씨들이 너무 좋네요. 어이구, 시원해라. 아이고. 여기다가 정자를 지을만 하네. 아, 이렇게 시원합니다. 야, 기둥을 아주 누가 이렇게 좋은 기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남한 동네. 아, 남한데 있을 건 다 있네. 체육관도 네. 있고. 네. 어, 강도 좋고. 어. 여기 와서 살아볼까? 여기 와서 살아? 이런 데가 좋아?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병원은, 병원 가까워 있다며, 병원. 진짜 시원하네요. 이 언덕 빠지가 딱 있어가지고요. 바람이 오면서 치고 올라오네. 예. 그런 자리에다가 딱 지었네. 좋네요. 이 수선사의 대표적인 상징이네요. 멋있네요. 아, 앞쪽으로는 이렇게 현대식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시절 인연 저하고 좀 반대말이네. 걸음을 조용조용, 말씀은 가만가만. 말씀은 크게, 걸음은 것도 투벅투벅.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좋은데 많이 다니라고. 아, 참.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곳 와봅니다. 다 캠핑카 덕분입니다. 이 수선사의 매력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키포인트는. 그래서 이 조그만 변화가 이 절을 유명하게 만든 큰 물결을 이룬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연못을 구상했던 분이 대단한 분이죠. 사실은 이 메인은 이 수선사의 연지입니다. 연지. 아주 정갈하네요. 지금까지 제가 와본 절 중에 잔디를 이렇게 깔아서인지 모르지만 아주 깔끔하네요. 깨끗한 절입니다. 네. 꼭 무슨 한옥 그 주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 뒤에 산 보십시오. 아름답습니다. 명당인 것 같네요. 명당. 이 산청 이 자체가 이 아까 그 환화정에서 바라본 것도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아주 전체적으로 공기가 맑으니까요. 정말 깔끔하네요. 절 밑으로 연지 보면서 오늘 수선사를 떠납니다. 아, 언젠가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눈에 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적벽산 피암 터널입니다. 특이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남사 예담촌 입구에서 한 100m만 오면 이렇게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박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넓네요. 저쪽 건너편이 남사 예담촌입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전주 한옥마을보다는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자, 입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담촌 입장료 무료, 주차장 주차비 무료입니다.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여기서 구경을 하고 20분에 5천원짜리 조격 체험을 할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 남사 예담촌 한복 체험도 할 수 있고 2시간에 어른 15,000원, 아동 10,000원이네요 사장님, 조격 체험하는 데 어디가 있죠? 평일은 아니에요. 평일은 안 합니까? 주말에만요. 이 더운 여름에 우산을 쓰고 어닝 하나 치고 들고 다니는 거죠. 어닝입니다. 휴대용 어닝. 자, 여기 있네. 오늘 클로즈네. 이걸 오늘 하려고 했는데 또 피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만 아쉽게 됐습니다. 진짜 이거 향나무 끝내준다. 와.
아, 이 나무 이름이 회화목이랍니다. 그래서 부부 회화나무. 아, 또 이 유명한 데는 또 가봐야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잡고. 아, 더워 죽겠는데. 손잡았어. 어우, 뜨끈뜨끈. 우리 잘 삽시다. 아, 진짜 오래된 고택이네. 와, 진짜 옛날 집 그대로 모습이네. 예, 우리 살던 모습 그대로네요. 이게 삼신나무인데요. 아, 특이합니다. 전체적으로 봐면. 와, 이거 밑에가 뭐 있고, 이거 나무, 구멍이, 저, 배꼽 있고요. 여기에다 배꼽에 손을 넣고 소원을 빈대요. 깜짝이야. 아이고. 소원 빌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습니다. 한여름에는 돌아다닐 게 아니야. 아.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또 막상 계곡에 들어가면 추워. 저거는 인생의 갈림길입니까? 우산을 쓴 여인. 예담촌 파리지행. 자, 이렇게 예담촌을 찍고 오면 소형 주차장 말고 대형 주차장 들어오시면 이렇게 얼마 안 됩니다. 한 100m도 안 됩니다. 입구까지. 아, 이거 삼계탕 먹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우 더워. 아, 삼계탕 마사지. 자, 여기는 하동 송림공원 임시 주차장입니다. 굉장히 넓은 그 하동군 모래사장 앞면을 이렇게 임시 주차장을 이렇게 개발을 했네요. 굉장히 덥습니다. 이따 강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저희들 밥 좀 먹고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송림공원 쭉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야, 섬진강 포구. 저쪽 건너편은 전라도. 여기는 경상도 철교네요. 이제 하동 쭉 올라가면 쌍계사 나오고요. 이쪽에는 이제 어치계곡도 있고 광양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저쪽. 여기서는 여수까지는 이제 멀지 않습니다. 멋있네요. 공원이 아주 넓게 조성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네요. 하동이. 자, 이번 여행에 마지막 식사 삼계탕입니다. 간단히 먹으려고 왔어요. 이번 캠핑 마지막 식사입니다. 다만 미메프와 캠핑카를 사고 지금 첫 여행을 왔습니다만은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일단 도로에다 뿌리는 시간 낭비도 좀 있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차박지는 가는 곳의 차박지는 꼭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장소를 알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캠핑카 타고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의 차박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